창문으로 한번 비춰줘, 나이트. 지금 보신 것처럼 태풍 바비 이제 네. 지나갔습니다. 네. 피해를 남기긴 했는데 예. 어제 상황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피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걱정했던 것만큼 네. 피해가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한 대형급 태풍이 맞는데요. 네. 방향이 목포 앞바다 쪽에서 서쪽으로 꺾어지면서 네. 내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특히 오늘 오전 새벽부터 출근 시간에 수도권에 우려했던 영향을 주지 않은 게 아주 그나마 큰 다행이었는데 제주와 이 전남 쪽은 피해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101건의 시설물 파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요. 지금 제주를 포함해서 한 1,600여 가구가 정전으로 지난밤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과유불급 아니냐? 아니고요. 저는 대비는 철저히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문제는 다음 주면 9월이 오지 않습니까? 네. 가을 태풍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비 지나갔는데 네. 다른 태풍 소식 곧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 예, 나와요? 바비는 8호 태풍인데 끝났고요. 네. 지금 9호 태풍 마이삭, 이건 캄보디아 이름인데요. 네. 나무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말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상하이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경남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봐야 되고 다음 주 한 9월 3일쯤이면 우리 한반도의 영향을 어떻게 줄지가 나온다는 거고 이 와중에 10호 태풍, 중국 이름인 하이선이라고 하는 태풍이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초에도 태풍은 계속 지나갈 텐데 비껴가는 것도 있고 타격을 주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태풍 피해도 9월에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 긴장하고 네. 있는데 더 이상의 자연재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맞습니다. 바람이고요. 일단 추가로 또 태풍 소식이 있을지 국민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